경상남도 함양, 그토록 바라던 해발 700고지 산골에 7년 전 들어왔습니다. 정글 같았던 산은 그 사이 화사한 꽃밭으로 180도 변신했습니다. 꽃 얘기라면 2박 3일이 모자라다는 그녀라서 가능했던 일. 어, 이거 봐라. 완벽하게 폈다. 이게 뭔데요? 장미예요, 장미. 완벽하게 이름도 생소한 장미부터 꽃다고 있죠. 푸른빛 신비로운 술의 국화까지 그녀의 손으로 일군 꽃밭에서는 사계절 100여 종의 다양한 꽃들이 사이좋게 피어납니다. 저는 날마다 소풍 옵니다. 저는 눈 딱 뜨잖아요. 어머, 또 소풍 왔네. 자고 일어났죠. 어머, 또 소풍 왔잖아. 오야, 매일 소풍 왔잖아. 저 이렇게 살아요. 짠! 이렇게도 놀아요, 저. 저 너무 혼자 너무 잘 놀아요. 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살려고 꽃밭 사이로 요리조리 오솔길을 냈답니다. 3,300제곱미터 꽃밭을 앞마당 삼은 산골에서 나 홀로 살고 있지만 그녀 바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적적하지 않답니다. 부인무사가 몇 명이에요? 3명. 3명이요. 정말로 산책 가면 멸이가 산 주변을 다 미리 다 순찰 돌아요. 아주 안전해요, 그래서. 녀석들의 든든한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곳은 닭장이에요, 닭장. 어머, 애기들이 너무 많이 왔다, 이쪽으로. 작은 집 애들이 큰 집으로 다 놀러 왔다. 큰 집에 다 나갔네. 투룸이에요. 저도 투룸이고요. 우리 닭장도 투룸이에요, 보세요. 우리 닭들은 야생에서 이제 벌레나 뭐 모이를 다 구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매일 조금씩 줘야 다시 잘 돌아와요. 근데 모이를 주니까 이 쥐들이 이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다 훔쳐가는 거예요. 바닥에다 두고 모이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네를 만들었습니다. 줄을 매달아 만든 그네식 모이통은 물론 24시간 맑은 산물 내려오는 수도까지 다 정희 씨의 솜씨. 나 홀로 산골에 살다 보니 무서울 것도 또 못할 것도 없어졌다는데요. 꽃밭 굽어보는 저 집도 손수 만들었답니다. 이쪽은 이제 침실이죠. 침실하고 주방이에요. 아, 벽이 저기 됐나 모르겠네. 제가 워낙에 바빠서. 1, 2층 합쳐보아야 달랑 20제곱미터. 충분한 공간입니다. 거실 겸 주방 겸 또 손님 오실 때 자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3.4평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한 10만 평 이상의 몇십만 평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에서는 6평이 좀 깝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이 어마무시한 정원을 갖고 있으니 6평도 풍족합니다. 넘칩니다. 꽃밭은 물론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까지 품었는데 어찌 작은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정희 씨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목소리도 보니까 약간 틈이 벌어져요. 건축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전체 비용이 1,400 정도? 1,400? 나는 6,000빌딩 주면서 서울에 살래, 이 집 주면서 여기 살래.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일로 와요. 6,000빌딩 안 부드러워. 안 부러워요. 그럼 이게 몇 억짜리게요? 아이고. 뻐꾸기 온다.
뻐꾸기 울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법정 스님이 뻐꾸기가 울 때는 배에다 등을 기대고 감상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바삐 가던 걸음 멈추고 나니 내 인생 걸음은 어디쯤 와 있나 묻게 됐답니다. 어릴 때 평생 꿈이 농부로 살다가 세금을 마감하는 것이었죠. 뭐 여러 어려운 일이 도시에서 있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살 거야. 그러다가 이 산골로 들어오게 됐죠. 산골 살이는 오랫동안 마음으로 품어왔던 꿈. 장구채꽃 예쁘죠? 좀 크게. 미안하다. 얘는 똑똑 따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면을 그러냐면 이건 먹는 거니까 시금치처럼 똑같다. 시금치다, 시금치다 이렇게 하고 따는 거예요. 그 맛은 시금치에 비할 바 아니라는데요. 한 광줄이 가득 꽃으로 채워 넣은 것도 모자라 비장의 식재료가 또 있답니다. 아, 너무 놀라실까 봐. 자, 한참 찾겠습니다. 오, 오, 넌 너도 귀엽네. 너도 산삼이네. 너도 산삼이고. 신봤다. 매일매일 꽃밭, 산밭에서 나는 것들로 밥상을 차린다는 정희 씨. 오늘의 요리는 향긋한 꽃튀김. 6월의 향기가 접시 가득 물씬합니다. 넘치지 않는 이 적당한 향기. 구름. 구름에 묻혀서 먹어요. 정말 카모마일은 최고 최고. 남은 꽃과 나물로는 알록달록 어여쁜 비빔밥을 완성했는데요. 끼니 한 그릇에도 정성이 넘칩니다. 피도 먹고 별이도 먹고 쪼별이 미안해. 별이 먹고 견우는 뜸들이면 해. 산골집 식구들까지 살뜰히 챙겼으니 이제 한 술 떠볼까요? 숲을 친구 삼아, 구름을 친구 삼아, 바람을 친구 삼아. 저 많은 친구를 거느리고 사는데 외로울 틈이 없어요, 정말로. 숲에 있는 모든 것이 친구인데 외로울 틈이 없죠. 혼밥이 아니시네요, 지금. 그럼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또 다른 이유겠죠. 다시 밭으로 나왔습니다. 과수원집 셋째 딸로 태어나 일찌감치 대학보다 흙밭으로 진로를 정했을 만큼 농사 일을 잘했다는 정희 씨. 그 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랍니다. 해풍 맞은 방풍하고 산골에서 내가 키운 방풍을 비교해봤어, 맛을. 내게 훨씬 더 맛있어요. 고냉지에서 자란 내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건 심어야죠, 그죠? 장따기가. 대체 그 힘든 농사가 왜 그리 좋은 걸까요?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 보통 좋아하잖아요. 이제 신난다 논다고, 그죠? 근데 방학이 30일이면 그때 나는 학교 청소하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죠? 그때 하루 빼고는 맨날 과수원에 살았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살겠죠, 그죠? 직접 가꿔보지 않고는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농부의 마음. 농사라면 무엇든 좋고 부지런할 자신 또한 있었다는 정희 씨. 바지런한 그녀가 공들여 가꾼 산골 꽃밭에는 하국이 만발했습니다. 시천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산화초들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좋은 효능을 가진 산화초라는 걸 잘 다 모르세요. 대부분이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차를 듣고서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꽃이라는 것, 풀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어요. 꽃차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답니다. 수수를 수정을 하면 이렇게 수정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수성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차이. 이게 높이가 벌써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꽃잎에 영향이 있을 때 그때 따른 온갖 꽃들 넘실거리는 꽃밭에서 가장 행복한 수확을 하는 정희 씨. 오늘 꽃차 재료는 하국과 페퍼민트. 향이 없는 친구, 이렇게 매력적인 꽃을 향이 없어서 아쉽네.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페퍼민트 특유의 상쾌한 향을 덧입힌답니다. 면보를 깔아요. 될 수 있으면 얇게. 꽃잎 크기에 따라 찜기에서 2분에서 5분쯤 쪄내고 나면 이제부터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펴서 꽃차가 정말로 수작업이에요. 정말로 많은 이렇게 해서 말려야 돼요. 따스하게. 정직하잖아요. 다 보이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려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건 있어요. 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 손톱이 구겨주세요. 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마르기도 잘 마르고 모양도 예쁘게 잡힌다네요. 이후에도 말리고 덮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해야 한답니다. 그 정성으로 여름은 가도 꽃은 남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단단히 무장한 정희 씨. 언니, 응부, 응. 정희 씨처럼 산골로 귀농했다는 절친한 이웃입니다. 네, 일하러 가는 것 같지 않죠? 소풍 가는 것 같죠? 꽃길 그러니까, 그죠? 정희 씨의 올여름 첫 꿀 수확을 도와주러 왔다네요. 벌통 개수는 딱 20개. 밀원이 되는 꽃밭을 끼고 있어 꿀도 제법 나온다는데요. 산골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 수입원이랍니다. 제가 약간도 이거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 채밀기예요. 채밀기. 벌 꿀을 모아놓은 벌집을 여기다 끼워서 수동으로 돌리는 거죠. 자동이 있기도 한데 여기도 싸요. 싸고 또 그 애벌레들한테 좀 덜 피해가 된대요. 왜냐면 기계처럼 세게는 못 돌리니까. 이거 맞지? 좋지 않습니다. 나가, 벌써 나가. 이렇게 잘라내야 여기서 꿀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잘 틀어진다. 꿀이 어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꿀이죠. 보이시죠? 이 즈음엔 떼죽나무 꿀이 많이 나온답니다. 채밀기에 벌판 놓고 슬슬 돌려주자. 달콤하게 흘러내리는 꿀. 올해 처음으로 뜬 꿀인데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색깔이 다 다르다, 그죠? 좀 진하고 연하고. 향긋한 꽃차까지 준비했습니다.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진짜 꿀맛인데, 진짜 맛있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그 자체가 참 좋고 자연이 좋고. 도시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 몰라. 그렇죠. 근데 한 2년까지는 이제 내가 대구 톨게이트만 들어가면 너무 좋아. 그 살았던 데라서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그치? 시골로 들어오면 다 기분이 마음이 편안하게 좋지. 지금은. 결국은 제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어제는 이 삶을 원했고, 저는 그 삶에 지금 충실하고 있죠. 그래서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꿈결 속을 걷는 기분이랍니다. 삶도 행복도 활짝 피어난 그곳, 그 여자의 산골 꽃밭입니다.